비정상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불안장애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10명 가운데 6, 7명은 50대 이상입니다. 김잔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김승진 씨는 식은땀과 어지러움, 전신 근육통으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원인 모를 불안에 쌓여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가수면 상태에서 온몸이 뭐가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긴장되는 기억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검사를 해봐도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일상생활이 힘든 불안장애였습니다. 김 씨처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5년 새 31% 증가했습니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공황장애, 불안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장애, 특정 대상을 두려워하는 공포증 등이 모두 불안장애에 속합니다. 50대부터 환자가 급격히 늘어 70대 이상 노년층에 가장 많습니다. 불안장애는 개인의 유전적 소인뿐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노년층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경제, 사회적으로도 약해지기 때문에 불안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불안장애는 여러 증상이 심장병 등과 비슷해 신체 질환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 증상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이 이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느낌을 느끼고요.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지막 선택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지러움과 소화장애, 호흡곤란 등 신체 증상이 치료를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신과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불안장애 환자가 있다면 단순히 걱정이 많고 불안이 높은 정도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사자는 아주 괴로울 수 있다는 질병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